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조 9천억 원, 오늘은 2조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의 이유를 금리와 환율 배경에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 행진의 이유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31일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매, 지금 특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이달 들어서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1조 9천억 원 가까이 샀고 현재 시점에도 한 1,800억 원가량 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5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까지 따지자면 2조 원 넘게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올해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것을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개인과 기관의 같은 기간 동안의 매매 동향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기관 쪽에서는 7천억 원가량 팔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쪽에서는 1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이런 기조와 차이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달 말부터 계산을 한다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 조금 더 크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8거래일 가운데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매수에 나서면서 2조 2천억 원가량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1월, 2월, 3월 모두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작년 11월 이후로 5개월 만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때 외국인이 연일 매수, 한 14일간 굉장히 길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그렇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3,100선 위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든지 달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송정 기자, 이 배경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의 상황을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은요. 환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1130원 선을 웃돌았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측에 조금 삐죽 솟아 있는 네. 그 부분이 이제 지난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때가 한 1130원 윗선에서 계속 움직였던 원달러 네. 환율이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3월 말부터 그리고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향되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원화 강세 현상, 달러 약세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는 1115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이제 기대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에 주목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상당히 빠르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금리 상승세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현재는 1.7%, 1.6% 수준 사이에서 좀 네.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이제 우측 부분에 이제 최근의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동안은 이제 가파르게 계속 쭉 금리가 올라왔었죠. 최근 올해 들어서. 네. 그런데 빠르게 반등할 때는 다들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뒀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수준에 좀 적응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미국 국채 금리 이제 2%를 넘으면 네. 그때서야 다시 한번 상황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난주부터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좋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네.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 시장으로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제 20조 원 규모의 배당금이 이제 오는 66일 날 이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약 또 11조 원이 외국인 투자자 몫이라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외환시장이나 또 이제 매매 동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이게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 우려감 이런 부분 이제 지적이 돼서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우선 다음 주 금요일 16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통 크게 약 20조 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1조 가량의 배당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4%입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그만큼 좀 많이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금을 가져갈 외국인 투자자들 이 행보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배당이 이제 원화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은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증하게 되는데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의 매도 가 하나의 또 근거로 작용이 되거든요. 네. 이거 하나 이제 공식인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달러원 환율의 상승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만약 있더라고 하더라도 매우 좀 일시적이고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까지 투자의 그 거래처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배당을 그 송환해서 그쪽으로 쓰이지 않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재산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지급 이 시차 뭐 따로 따진다면 배당을 받은 모든 외국인의 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가 커질 가능성을 뭐 굳이 이렇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또 입장이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다면 원화 수요도 클 수 있다라는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게 또 환율을 상승하는 요인인데 한 가지 이유로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가 현재 이제 지속이 되잖아요. 네. 이러면 달러 수주 후에 원화로도 환전을 하게 됩니다. 원화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환율도 안정되는 건데 환율 상승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수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내구 물량 이제 달러 매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현재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매수하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또한 환율 안정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1조 원의 배당금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도 많이 갖고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많이 사는 종목도 보니까 그러니까 단연코도 삼성전자 있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산 것 같아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하래 기자. 네, 일단 외국인 수급 힘입어서 지수 상승 영향받은 네. 게 작년 11월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앵커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순인데요. 작년 11월에도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원래 이들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기는 네. 합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고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애널리스트가 주더라고요. 최근 앞서 성준 기자가 짚어줬듯이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화 같은 이런 환율 같은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개별 종목들 이 개별 이슈를 좀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큰 악재가 없는 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신규 접근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업종을 좀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을 크게 반도체 플랫폼 그리고 통신주 이렇게 본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고려해보자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